오늘도 떡실신 할 때가 됐네요. 요즘 따라 떡실신 제보가 많습니다. 그 중에 말레이시아를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말레이시아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분들 밀린다고 삐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지연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이야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말레이시아로 아빠가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국제학교가 자리가 없어서 그냥 현지 학교로 갔죠. 거기서는 진짜 말레이시아인, 중국 혼혈 등 많은 아이들 속 저랑 어떤 애만 한국인이었어요. 수업은 영어로 하지 뭐 중국어에 말레이시아어 등 많이 배웠어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아빠의 직장은 말레이시아 주재원 출발. 학교에 매점이 있는데 그냥 떡실신. 거기에 파는 맹죽이랑 옆에 간장만 있음. 근데 먹었더니 진짜 맛있는 거임. 맨날 그중만 먹었죠. 그때 제일 기억나는 게 수학시간이었는데 7을 쓸 때 우리나라는 7에 그 앞 짝대기 붙어있지 않음? 뭐 대부분. 근데 거기서 7을 11로 썼다고 나를 엄청 혼내시는 거임. 그래서 내가 7이 맞다고 하니까 어디 누가 봐도 11이라고 엄청 혼났음. 칠판 앞으로 나갔더니 7을 똑바로 쓰라는 거임. 그래서 칠판에 7만 가득 채웠죠. 1년이 지나고 국제학교로 갔는데 거기서 한국 애들이 많이 있어서 좀 친근했음. 그때 2009년이었나? 반에 11명이 있었고 국제학교라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도 있어서 적응하는데 무리가 없었음. 그리고 방학이 시작되었고 한국에서 할머니가 외국 애들 갖다 주라고 문방구에서 뭐 잡것들을 2만원어치 사주었음. 뭐 음식 모양 지우개, 색 한 10가지 있는 펜? 뭐 그 짧고 굵은 펜, 그거. 그거를 가져갔더니 애들 다 떡실실. 처음에는 한국이 어느 나라인지도 몰랐는데 이거 갖다 주니까 엄청 좋아. 특히 10가지 색펜. 그리고 종이 비누도 같이 줬는데 향이 좋다고 지네들 몸에 다 붙이고 향수 같다고 말레이시아 더운데 그냥 막 비눗물 흘러내리고. 그리고 폴란드 편인가? 거기에서 종이접기가 인기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종이접기를 선사하니까 떡실신. 신이 된 기분임. 특히 일본 애들도 몰랐던 거 접으니까 신기해서 공접기가 유행이 됨. 또 자기네 나라 전통 의상 입고 오는 날인가? 그때 한국 애들 다 한복 입고 왔는데 거기 우리가 스타였고 너무 기분이 좋았음. 1년마다 한국에 방학 때 갔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무언가 가지고 갈 때마다 애들 열광함. 말 그대로 떡실신. 그때 학교에서 스티커 모으기? 스티커북 이런 게 유행했었는데 한국은 이미 스티커북이랑 뭐 옷 입히기 스티커 진짜 많아서 그때 캐릭캐릭 체인지랑 슈가슈가룬 스티커북과 옷 입히기 스티커 모양 음식 스티커 등을 잔뜩 사가지고 감. 애들 그거 보고 떡실신. 거기 진짜 A4 용지만한 스티커 종이에 2D 스티커 한 20개씩 있고 모양이랑 재질이 그냥 손으로 만지면 찢어질 듯한 것이었음. 그러니 애들이 뭐 스티커에 스티커를 붙여도 쉽게 뗄 수 있으니 애들이 기절함. 한국인 하면 또 학구열 아닙니까? 역시 갔더니 애들 그때 리얼스 4였는데 아직도 곱셈이나 하고 자빠져있어. 난 9번 때 초2 때 마스터한 거를. 하지만 영어로 99단을 외우게 해서 좀 힘들었지만 테스트 보면 항상 한국, 일본, 중국이 다 1등 먹고 그랬죠.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리얼스 6여서 이제 수학반을 나누는데 고급반은 8명인가? 이내로 뽑는 거라 테스트를 봤죠. 또 보니까 사칙연산, 구문 비단계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 한 30개 푸는 거였어. 그때 반에 한국에서 막 전학 온 애가 1등, 그 다음 나 2등. 애들이 우리 2명 문제 푸는 속도를 보고 떡실신. 그리고 고급반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이렇게 있었음. 그때 한국에 자부심을 느꼈죠. 역시 구문을 하기 잘했어. 거기 중학교 그러니까 리얼스 7에 들어갔을 때 또 수학시험을 봤는데 또 고급반 A반에 들어감. 갔더니 또 한국, 중국, 일본 애들 위주로 있었음. D반까지 있었는데 D반에는 유럽, 호주 이런 데에서 온 애만 있었고 아시아인은 다 B 이상. 그때 놀랐던 게 수학을 터치보드로 하는 거임.
우리는 맨날 칠판만 썼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터치보드 떡칠심 막 도용도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똥 하고 나오고 게시기 컴퍼스도 누르면 나옴. 거기다 색도 여러가지 색으로 할 수 있고 진짜 수학이 진짜 재밌었어. 이거 말고 다른 얘기도 많은데 너무 기니까 끝!